학력평가 문제, 화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 문제는 1번 한번 보면서 내용 정리해 볼 텐데요. 1번,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죠. 1번, 전체적인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도록 돕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전체적인이라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지금 이 문단을 보면 우선 밥이 지어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발표할 내용,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지에서는 전체적인 발표 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발표를 시작할 때 오늘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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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말합니다. 전체적인 발표 순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1번 적절하지 않다. 그다음 2번, 발표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발표 주제를 소개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며칠 전본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호화와 노화의 원리에 대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번이 적절한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죠. 경험과 발표 주제 연결해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3번, 발표 내용과 관련된 과학 지식을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과학 지식을 언급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하고 있진 않았기 때문에 3번 적절하지 않다. 그다음 4번,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마무리 부분에서 지금 청중들이 발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알수 없었기 때문에 4번 적절하지 않다. 그다음 5번, 발표에 활용한 정보의 출처를 밝혀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법과 작문 변형 문제 볼 텐데요. 화법과 작문 변형 문제는 문제 우리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고요. A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학생 2는 대상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확인을 해 보면 그 영상 기억나라고 하면서 그 영상이 이러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또 사례 위주였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가 있었어라고 하면서 의미와 한계를 모두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것은 바로 1번인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 나머지도 살펴볼 텐데요. 학생 3이 신문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여 상대방의 의견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신문 기사의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 맞지만 이를 통해서 의문을 드러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다음 B로 내려가서 B를 보면 학생 2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다음, 학생 3이 상대방의 의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도 우려되는 점을 밝히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이렇다고 들었어 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돼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지, 우려되는 점을 밝히고 있진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A와 B 모두 상대방의 의견에서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학생 2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학생 3이 동의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조금 더 덧붙이고 있었다 하는 것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작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문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초고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되어 있고요. 보기를 보면 기억,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풀이한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묻고 답하는 방식은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이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풀이하고 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다음 니은 유니버셜 디자인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나열한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유니버셜 디자인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니은 적절하다. 다음 디귿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언급하고 이를 반박한다 되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여기 마지막 문단에서 찾을 수가 있었죠. 새로운 시설이나 제품, 서비스의 개발과 적용은 그것에 드는 비용 때문에 경제적이라고 전제적으로 손해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그럼 이게 부정적인 인식이 되겠고요. 이를 반박하는 것.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귿. 적절하다. 마지막 리을. 상황을 가정하여 유니버셜 디자인이 필요한 이유를 밝힌다. 되어 있는데요. 본문에서 상황을 가정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적절하지 않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화법과 작문에 해당하는 거 살펴봤고요. 언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문제는 지금 지문으로 관형사절, 관계관형사절과 동격관형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문제 한번 보면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윗글을 읽고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1번, 관형사절 내의 문장 성분은 경우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관형사절이 이렇게 있을 때이 관형사절이 수식하는 성분, 이 수식하는 체언이 이 문장 안에 있으면 이 성분이 생략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번의 설명은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 다음 2번. 어떤 체언은 내용을 보충해주는 관형사절을 항상 요구한다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유형의 관형사절은 사실, 소문과 같은 체언 앞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글에서 우리가 일단 내용을 보충해주는 관형사절을 항상 요구하는 체언에 대한 설명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하나 더 체크를 하자면 어떤 체언이 관형어를 항상 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의존명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관형사절을 항상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이 문장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관형어를 요구하는 의존명사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어야겠습니다. 다음 3번. 관형사절 내에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나타난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죠.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채로 체언을 수식할 때 관형사절이라고 한다 되어 있고요. 절이라는 것 자체가 또 주어와 서술어를 완벽하게 갖춘 것만이 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3번의 설명 적절하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4번. 관형사절 내에 관형사절이 수식하는 체언이 동일하게 나타날 경우 관형사절 내의 체언이 생략된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 방금 1번 풀이할 때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적절하다. 그다음 5번 생략된 성분 없이 문장이 필요로 하는 성분을 모두 갖춘 관형사절은 일부 체언 앞에서만 쓰인다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절 우리가 여기에서 설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1의 문장에 대한 설명인 거죠. 문장이 필요로 하는 성분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런 1번과 같은 관형사절을 우리가 동격 관형사절이라고 부르고요.
관형사절이 내용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는 사실, 소문 등의 체언 앞에서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일부 체언은 방금 이야기한 사실, 소문과 같은 체언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까지도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 시행된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 감각과 지각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안쪽에 위치한 달팽이관은 림프액이 차있는 달팽이 모양의 청각기관이다. 그림은 달팽이관의 횡단면을 확대한 것이다. 달팽이관 안에는 관의 모양에 따라 기저막이라는 긴 막이 존재하며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죠. 기저막 위로는 털세포가 배열되어 있다. 지금 털세포들이 배열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기저막과 털세포는 소리의 높낮이를 지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기저막과 털세포의 역할까지도 소개해 주고 있네요. 귀 바깥에서 생겨난 소리의 파동이 달팽이관의 림프에게 전달되면 기저막은 달팽이관의 모양에 따라 바깥쪽부터 진동하게 된다. 이때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 다르다. 즉,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서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기저막은 바깥쪽일수록 더 단단한 특성을 지니는데 단단한 부위일수록 높은 주파수의 파동에 크게 떨리기 때문이다. 자, 즉, 높은 주파수의 파동이 발생하면 바깥쪽에서 최대로 진동을 할 것이고, 낮은 주파수의 파동이 발생했다면 안쪽에서 최대로 진동을 하게 되겠죠. 기저막을 진동시키는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바깥쪽에 위치한다.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때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의 길이는 짧다. 자,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의 길이입니다. 이번에는 그 위치가 아니라 짧대요. 기저막이 진동하는 정도는 기저막의 바깥쪽에서부터 완만하게 커지다가 기저막이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를 지난 후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저막이 진동하면 털세포가 반응하여 털이 휘어지면서 전기신호가 발생한다.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가까이 있는 털세포일수록 털이 휘는 횟수가 많고,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는 기저막이 진동할 때마다 반응하므로 털이 휘는 횟수가 많다. 따라서 털세포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다르다. 결국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에 있는 털세포가 초당 전기신호를 발생하는 횟수는 기저막을 진동시킨 파동의 주파수와 일치한다. 이때 비슷한 주파수를 지닌 여러 파동이 동시에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면 반응하는 털세포가 있는 영역이 겹칠 수 있다. 자, 즉 털세포마다 그 반응하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는 다르죠. 그 높낮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자, 그런데 비슷한 주파수를 지닌 파동이 동시에 전달될 경우에는 이 털세포들의 영역이 서로 겹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전기신호는 신경전달 물질이 털세포에서 방출되도록 만들어 해당 털세포와 연접한 신경섬유를 흥분시킨다. 개별 신경섬유가 초당 흥분하는 횟수는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의 일정 수준까지만 대응되는데, 이는 개별 신경섬유가 초당 흥분할 수 있는 최대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즉, 개별 신경섬유가 흥분하는 수는
일정 수준까지는 파동의 주파수와 대응된대요.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 개별 신경 섬유가 흥분할 수 있는 최대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넘어서면 어차피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신경 섬유의 흥분으로 생겨난 신경 신호는 신경 섬유를 따라 이동하며 중뇌를 거쳐 대뇌의 1차 청각 피질에 전달되어 처리된다. 1차 청각 피질은 얼굴 쪽에서 뒤통수 쪽으로 이어진 띠 형태로 생겼는데 얼굴 쪽에 있는 부분일수록 신경 섬유를 통해 기저막이 안쪽 부위와 연결되고 뒤통수 쪽에 있는 부위일수록 기저막의 바깥쪽과 연결된다. 우리 앞쪽에서 기저막의 안쪽 부위 그리고 기저막의 바깥쪽 부위. 자, 확인하면서 갈게요. 자, 요 부분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 다르다. 기저막 바깥쪽일수록 단단하고 단단한 부위일수록 높은 주파수 파동이 크게 떨린다. 자, 요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 바깥쪽. 자, 그런데 지금 얼굴 쪽일수록 기저막 안쪽, 뒤통수 쪽일수록 기저막 바깥쪽이니까 높은 주파수이면 뒤통수 쪽, 낮은 주파수이면 얼굴 쪽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즉 대뇌에 이르기까지 높은 개별 신경 섬유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대뇌에서는 흥분한 신경 섬유가 기저막이 어떤 위치에 있는 털세포와 연접하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신경 섬유가 어떤 주기로 흥분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주파수가 높은 파동일수록 높은 소리로 지각하게 된다. 자, 우리 높을수록 바깥쪽, 바깥쪽일수록 뒤통수였고요. 높은 파동일수록 높은 소리로 지각하게 된대요. 그럼 뒤통수 쪽일수록 높은 소리로 지각하게 된다 라고 연결할 수 있겠네요. 자, 아래쪽에는 역시 지문의 내용이 단락별로 잘 요약되어 있고요. 우리는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내용일치 문제와 관련된 학평 변형 문제네요. 기저막은 달팽이관의 모양을 따라 안쪽부터 진동한다. 자, 역시 위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이 부분에 나와 있네요. 기저막은 달팽이관의 모양에 따라 바깥쪽부터 진동하게 된다. 자, 그럼 정답은 우리가 찾았네요. 1번이죠. 2번,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는 바깥쪽에 위치한다. 자,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가 바깥쪽에 위치한다. 역시 지문에서 확인을 해보죠. 자, 기저막은 바깥쪽일수록 단단한데 단단한 부위일수록 높은 주파수에서 떨리기 때문이다. 그럼 주파수가 높으니까 바깥쪽에 위치하겠네요.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의 길이가 짧다. 자, 여기에 있네요.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의 길이가 짧다라고 제시되어 있죠. 대뇌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별 신경 섬유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다. 자, 대뇌니까 뒤쪽에 나와 있겠죠? 자,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대뇌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별 신경 섬유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기저막의 안쪽 부위일수록 낮은 주파수 파동에 크게 반응한다. 우리 아까 정리했었죠.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저막 바깥쪽, 얼굴 뒤통수 쪽. 자, 이렇게 연결된 것만 확실히 이해하시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자, 지금 어떤 것은 어디에서, 어떤 것은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바깥쪽일수록 단단하다. 바깥쪽일수록 파동, 그 높은 파동, 높은 주파수의 파동에 떨린다.
자, 또한 뒤통수 쪽에 있는 부위를 쓰러 기저막 바깥쪽과 연결된다. 자, 이런 식으로 각 정보들을 서로 연결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 있어요. 이런 건 우리가 연습할 때 각각의 표시를 따로따로 바깥쪽이면 동그라미, 바깥쪽과 관련된 거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안쪽과 관련된 건 세모, 뭐 세모 혹은 네모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쉽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감각과 지각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시행된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력평가 새롭게 읽는 서양 미술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중반 등장한 신고전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고전주의 양식으로 회귀하고자 한 복고주의 미술사조이다. 르네상스 시기 부활했던 고전주의가 다시금 등장한 것은 계몽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다. 계몽주의자들은 기존의 로코코 미술에 대해 귀족들의 향락을 주제로 하고 장식적인 기교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경박하고 부도덕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들은 근대적 시민사회의 세계상에 걸맞은 미술에 관심을 가졌는데 정제된 형식미와 엄숙함을 강조하는 고전주의 미술은 그들의 관심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자, 즉 계몽주의자들이 로코코 미술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자, 그래서 근대적 시민사회의 세계상에 걸맞은 미술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바로 고전주의 미술과 관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신고전주의입니다. 1문단에서는 신고전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고전주의는 아름다움은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라고 보는 미학적 관점으로 바탕으로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아름다움이란 수학적으로 적절한 비례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조화와 질서 등의 객관적인 형식적 특질이다. 플라톤은 아름다운 것 치고 비례를 갖추지 않은 것은 없다 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물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내포한다. 또한 고전주의 미술은 엄격한 비례, 즉 기하학적 조형성을 갖춘 사물은 그 자체로 감상자에게 감각적인 즐거움을 준다고 보았다. 이 문단에서는 고전주의 미술의 미학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전주의는 조형적인 비례를 갖춘 것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느낀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따라서 아름다움을 적절한 비례와 그 비례가 만들어내는 조화와 질서와 같은 객관적인 형식적 특질로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신고전주의 미술의 이론적 토대를 수립한 빈켈만은 고대 그리스 미술을 참된 예술의 전범으로 삼아 당대 미술이 고대 그리스 미술의 고귀한 단순성과 고요한 위대함을 모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귀한 단순성이란 완벽한 비례에 따라 표현된 형태를, 고요한 위대함이란 격정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는 감정의 절제를 의미한다. 그는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숭고함, 즉 형식과 내용이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고대 그리스 미술의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절대미가 구현되었다고 본다. 자, 3문단에서는 빈켈만의 예술관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빈켈만은 가장 아름다운 미술이란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보았죠. 바로 고귀한 단순성과 고요한 위대함입니다. 여기에서 고귀한 단순성이라는 것은 완벽한 비례에 따라 표현된 형태를 말하고요. 고요한 위대함이라는 것은 감정의 절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진 것이 바로 그리스 미술이라고 보았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빈켈만의 미학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고전주의 미술의 규범을 준수했다. 이에 따라 신고전주의 미술은 붓자국 없이 매끈하게 처리된 표면,
뚜렷한 윤곽선, 균형 잡힌 안정된 구도 등의 특징을 보이며 색채보다는 형태를 강조했다. 비례를 중시했기 때문인 거죠. 또한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도덕적인 시민 양성에 필요한 사회적 교훈을 미술에 담고자 하였다. 이들은 고대 그리스의 신화와 역사 속 애국적 희생을 보여준 영웅의 이야기를 주된 주제로 삼았다. 죽음을 불사하는 영웅의 표정은 작품에서 한결같이 침착하게 표현되었는데 이는 감정 표현을 절제함으로써 정신적 성구함, 즉 도덕성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이 신고전주의 미술 화가들은 빈켈만의 이론에 그대로 영향을 받았는데 이에 따라서 형태를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또 영웅의 침착한 표정을 통해서 감정의 절제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그림을 통해서 교훈을 전달하고자 했다라는 특징까지 설명이 되어 있었네요. 19세기 전반 등장한 낭만주의는 이상적인 형식미와 엄격한 도덕성을 추구했던 신고전주의 미술을 거부하고 개인의 상상력과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한 미술사조이다. 낭만주의는 헤르더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고대 그리스에 편향된 빈켈만의 예술관을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 헤르더는 각 개체란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독자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빈켈만이 고대 그리스 미술을 절대적이고 보편적 이상으로 여긴 것을 문제 삼았다. 자, 지금까지는 로코코 미술에 대한 그 비판으로부터 시작된 신고전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신고전주의 미술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낭만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하여 고대 그리스 미술에 시대를 초월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모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빈켈만의 예술관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빈켈만은 그리스 미술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과거 고전 작품의 경향을 따라야 한다라고 보았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헤르더는 그러한 빈켈만의 의견을 비판하면서 시대를 초월하는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 즉 변화와 시간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개체성을 강조한 헤르더의 사상은 집단과 구분되는 개별자로서의 개인의 각성을 촉발했으며 자기표현 수단으로서의 미술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헤르더를 통해서 이제 시작된 거죠. 화가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즉 개인의 각성이 촉발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훌륭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고전만 그려야 했던 거죠. 영웅들의 모습만 그려야 했고 교훈을 줄 수 있는 주제만 그려야 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개성적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폭넓은 주제와 표현 방식을 보여준 낭만주의는 아름다움은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미학적 관점을 토대로 한다. 사물의 아름다움은 그 사물을 관조하는 마음 속에 있다라고 말한 흄의 주장은 이러한 관점을 드러내준다. 모든 사물이 그 자체로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다는 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자, 이 부분이 빈켈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앞에서 신고전주의자들은 뭐라 그랬죠? 아름다움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그랬어요. 완벽한 비율을 갖는 것. 자, 근데 흄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움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아름답다, 무언가가 추하다면 그건 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낭만주의 미술에서는 불안, 공포와 같은 감정이나 악마, 유령처럼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존재 등 신고전주의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영역으로 주제가 확장되었다. 또한 강렬한 채색, 거친 붓자국, 역동적인 구도 등의 특징을 보이며 감정 표현을 위해
형태보다 색채를 강조했다. 신고전주의에서는 뭘 중요시했죠? 형태를 중요시했었죠. 낭만주의는 개별성과 다양성을 꽃피운 미술사조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문을 읽어보았는데 1부터 4문단까지는 로코코 미술에 대항하여 시작한 신고전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신고전주의에 대항해서 등장한 낭만주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미술사조를 서로 비교하면서 글을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의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술사조와 관련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은 빈켈만과 헤르더를 중심으로 두 개의 미술사조를 비교하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서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죠. 2번, 대조적인 성격을 보이는 두 미술사조를 특정 학자의 견해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게 가장 적절한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신고전주의는 빈켈만, 낭만주의는 헤르더. 3번, 예술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두 학자가 논쟁한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두 학자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두 학자가 논쟁한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지는 않았네요. 4번, 특정 미술사조에 대해 특정 학자와 여러 학자들 간의 주고받은 주장들을 대조하여 여러 학자들 간의 주고받은 주장을 대조하면서 소개하고 있진 않았죠. 5번, 특정한 미술사조의 시대적 변화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미술 분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자, 특정 미술사조가 변한 것이 아니라 서양의 미술사조의 변화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특정 미술사조가 변화했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새롭게 읽는 서양 미술사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시행된 고등학교 2학년 행정법 총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행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변동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개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건축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하면 개인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 행정행위가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해주고 또 행정행위의 구체적인 예시를 설명해주고 있네요.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하면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행위에 부수적인 사항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행정행위에 붙은 종속적인 규율을 부관이라고 한다. 가령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요건인 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 없이 개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대신 주차장 설치를 전제로 건축을 허가할 수도 있다. 즉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인 건축허가의 주차장 설치에 관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 부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또 제시해주고 있죠. 계속해서 개념 설명, 예시의 방식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네요.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등이 있다. 조건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이 결정되도록 하는 부관으로 이때 조건을 구성하는 사실을 발생한 것을 조건 성취라고 한다. 즉 조건을 다는 거죠.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조건을 다는 거예요. 조건은 조건 성취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 조건과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 조건으로 나뉜다. 주차장을 설치하면 건축허가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부관은 정지 조건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설치하면
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정지 조건이 되겠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반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미 발생한 건축 허가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부과는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 두 번째, 기한은 조건과 달리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이 결정되도록 하는 부과로 몇 월 며칠과 같은 날짜가 그의 일시이다. 자, 이 날짜는 기한은 무조건 발생하잖아요. 즉 4월 5일이라고 하면 4월 5일은 무조건 오잖아요. 즉 확실하다라는 거죠. 기한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와 효력이 소멸하게 하는 종기로 나뉜다. 즉 4월 5일 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시기가 되는 거고요. 4월 5일부로 건축을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그럼 종기가 되는 거죠.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과 더불어 개인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으로 조건이나 기한과는 달리 그 자체로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가령 행정청이 건축을 허가하면서 공원을 조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부담은 조건이나 기한과 마찬가지로 부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존속 여부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행위와 다르다. 그런데 부담은 법령에서 조건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건과의 구별이 쉽지 않다. 다만 부담인지 조건인지 구별해야 하는 경우 부담으로 보는 것이 개인에게 유리하다. 조건은 성취 여부에 따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하지만 부담은 이행하지 않아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존속하기 때문이다. 자, 즉 부담이라는 것은 주된 행정행위와 더불어 개인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 부담은 조건과는 구별되지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즉 건축물을 허가하면서 건축을 허가하면서 너 그 대신 공원을 조성할 의무도 있어 라고 부담을 제시했을 때 마치 조건처럼 해석되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런 경우에 부담으로 해석하는 것이 개인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 부담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주된 행위의 효력이 발생할 그 사라지지 않지만 조건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주된 행정 행위의 효력이 소멸해버리거든요. 혹은 발생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부담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한편 부관이 위법한 경우 법원이 주된 행정행위는 존속시킨지 부관만 따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첫 번째 견해는 기속행위와 달리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은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기속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법령상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이며 재량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행정행위이다. 이 견해는 법원이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만 취소하면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법원이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하여 해당 부관의 위법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즉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만 취소한다면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를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은 취소할 수 없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죠. 두 번째 견해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부관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 위법한 부관이 본질적 요소인 행정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함으로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 부관만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즉, 부관이 행정행위의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라면 부관만 취소할 수 없고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견해는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붙은 종속적 규율일 뿐이므로 어느 경우든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견해는 법원이 부관만 취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되거나 위법한 행정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된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이거나 위법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새로운 부관을 다시 붙이거나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스스로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번엔 세 번째 견해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였죠?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만은 취소할 수 없다 였고요. 두 번째는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부관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경우든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 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 부관은 행정청의 탄력적인 법령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행정청이 부관을 이용하여 법령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자, 행정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고요. 특히 부관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으며 이 부관의 취소와 관련된 세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 지문이었죠. 자, 그럼 우리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번, 기속행위는 법령상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어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 아까 기속행위 설명되어 있는 단락이 있었어요. 여기 있네요. 자, 그대로 설명되어 있죠? 적절한 선지죠. 정지 조건이나 시기를 통해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위에 또 가서 확인해 보죠. 자, 정지 조건, 시기 제시되어 있네요. 3번. 부관의 효력만 소멸시키고 싶을 때는 부관만 따로 취소할 수 있다. 자, 부관만 따로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세 개의 견해가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었죠. 조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과 다른 별도의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위에 가서 또 확인을 해봅시다. 자, 조건에 대해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또한 이 조건은 부관의 하나였었죠. 부관은 행정행위에 붙은 종속적인 규율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주된 행정행위와 효력과 다른 별도의 법적 의무라고 보기는 힘들죠. 자, 이런 것은 조건이 아니라 부담이죠. 여기에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부관은 행정청의 탄력적인 법적 진행을 가능하게 하지만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자, 마지막 단락에서 제시되어 있었죠. 자, 여기까지 행정법 총론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시행된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력고사 전갑팔곡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팔곡은 농촌에서의 만족감을 전달하고 있는 연시조 작품이고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8수가 한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지금 모의고사에는 4작품이 제시되어 있네요.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세상이 버린 몸. 자, 세상이 버린 몸이라는 것은 속세를 떠나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몸이 밭이랑
밭이랑에 늙어가니. 자, 지금 화자는 밭이랑에 있는 거예요. 즉 전원의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바깥일, 속세의 일들을 나 모르고 하는 일 무슨 일인가? 즉 속세의 일에 지금 떨어져서 전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국성심, 우구,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연품을 원하노라, 풍년을 원한다. 즉 나는 전원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딱 하나 나라를 걱정하면서 풍년을 기원하고 있다 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즉 일수에서는요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고요,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정도 표현되어 있네요. 자, 다음 육수로 가볼게요. 새벽이 밝아오자 집박이가 소리를 한다. 즉 새벽에 집박이가 새 짖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일어나거라, 명령형 표현이 활용되었죠. 아헤들아, 아이들을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는 걸 우리가 돈호법이라고 하죠. 밭 보러 가자꾸나. 자, 이번에는 청유형 어미가 활용되었죠. 밤사이 이슬 기운에 얼마나 길었난 곳, 얼마나 작물들이 자랐는지 확인하러 가자. 즉 새벽에 일어나 농사를 위해 부지런히 행동하려고 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고요. 자, 이 육수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어미입니다. 즉 명령형 표현, 청유형 표현이 활용되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다음 칠수로 갈게요. 보리밥 지어 담고 풀로 끓인 후, 계속해서 소박한 음식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소박한 음식을 먹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안분지족, 안빈낙도, 단표누항, 단삭효음이라고 하죠. 자, 배를 굽는 농부들을 제때에 먹이자꾸나. 아이야, 한 그릇 올려라. 신이 맛보아 보내리라. 자, 즉 농부들을 생각해서 소박한 음식이나마 대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 제시되어 있네요. 자, 다음 마지막 8수로 가겠습니다. 서산에 해가 지고 풀끝에 이슬이 난다. 호미를 둘러매고 달 등에 지고 가자꾸나. 자, 이제 저녁이 되었고요. 달빛을 맞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 중에 즐거운 뜻을 말해 무엇 하겠는가? 즉 너무나도 즐겁고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4개의 작품을 보았고요. 핵심 정리 볼게요. 연시조였고요. 전원적인 작품이었죠. 전원에서의 삶을 노래하고 있었으니까. 자, 주제는 농촌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었고요. 자, 농촌에서의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었고요. 농촌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들이 쓰였었죠. 자, 그리고 다양한 표현법이 활용되었다. 특히 돈호법이 활용되었다는 것과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가 활용되었다는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작품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같이 보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가며 심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 이 작품과는 관련이 없는 설명이죠. 그리고 이 작품에선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감, 전원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었죠. 2번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로 회귀하려는 소망을 나타낸다. 이 작품은 전원에서 만족하면서 그 삶을 이어나가고 싶어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화자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전원에서 우국성심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것 정도가 제시되어 있었네요. 3번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가 권유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자, 지금 밥 보러 가자꾸나, 농부들을 제때 먹이자꾸나 라고 청유형 어미가 활용되었죠.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제시하여 자연 풍경의 변화에 대한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
뭐 보리밥 같은 소재에서 계절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볼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소재를 제시하여 자연 풍경의 변화에 대한 감상을 드러내고 있진 않았죠. 의인법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현실에 대한 만족감, 화자의 만족감은 제시되어 있지만 의인법이 활용된 건 확인할 수가 없네요. 자, 다음은 2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죠. 기역, 답. 니은은 농부들. 기역과 니은은 모두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이 작품에서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2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화자가 억눌렸던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이 작품에는 화자의 내적 갈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자연친화적인 삶을 노래하는 작품이거나 혹은 전원에서의 삶을 노래하는 작품에서 내적 갈등이 제시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런 작품들은 보통 속세에 대한 미련을 보이는 작품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해당 작품에서는 속세에 대한 미련을 확인할 수 없었죠. 3번, 기역은 화자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며, 니은은 화자에게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다. 우리 육수에서 화자는 밭을 보러 가자, 밭에 밤사이에 이슬을 맞아서 작물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빨리 봐야 돼, 라고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요. 자, 7수에서는 니은, 배에 굶주리고 있는 이 농부들한테도 소박한 음식이나마 제때 먹여주자라고 애정을 드러내고 있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기역은 화자를 세속적 세계와 단절하는 대상이며, 니은은 화자를 세속적 세계와 연결하는 존재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속세와 단절되어서 전원에서 살아가고 있었고요. 기역이 그렇다고 속세와 단절시키는 대상도 아닐 뿐더러, 니은 농부들이 화자를 속세와 연결하는 존재라고 볼 수는 없죠. 5번, 기역은 화자에게 삶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대상이고, 니은은 불행한 화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대상이다. 자, 기역이 화자에게 삶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 있지도 않아요. 뭐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고는 있지만, 자, 니은은 불행한 화자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화자는 지금 전체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불행한 화자에게 위안을 준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고등학교 2학년 고전시가 전각팔곡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시행된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력평가 청산도 숲으로 된 성벽 지지헌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산도라는 작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산하, 자, 지금 산을 부르고 있죠? 이런 걸 도노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뚝 솟은 푸른 산하,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하. 자, 지금 철철철과 같은 음성상징어도 쓰였고요. 푸른, 짙푸른 같은 시각적 이미지도 쓰였네요. 숱한 나무들, 무성이 무성이.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흰구름 건너 자리 씻기는 하늘. 자, 계속해서 음성상징어 쓰였고 다양한 색채어 시각적인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네요.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머골 골짜기에서 울어오는 뻐꾸기.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면 사슴도 없고요. 바람도 없고 저 너머에서 뻐꾸기만 울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즉,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상향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화자의 비관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네요. 산하, 푸른 산하,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 어쩌면 만나도질 보리고운 사람아,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야. 자, 지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고 누군가를 바라고 있는 거죠. 만나고 싶어 하고 있어요. 바로 보리고운 사람입니다.
즉 화자에게 현재 부지하는 대상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한 이상향이 도래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자, 이제 마지막 연입니다.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러머 골러머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자, 계속해서 산이 산을 부르면서 화자의 간절한 기다림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청산과 같이 깨끗한 세상에 대한 소망과 그리움이 제시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해방을 맞이하면 무조건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화자는 언젠가는 그러한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에 대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작품은 기영도의 숲으로 된 성벽입니다. 저녁 노을이 지면 신들의 상점엔 하나 둘 불이 켜지고 자 별이 뜨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농부들은 작은 당나귀들과 함께 성 안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선 성 안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농부들과 작은 당나귀들은 모두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럼 농부들과 작은 당나귀들의 공통점은 뭐냐? 모두 순수한 존재라는 거고요. 성 안은 이런 순수한 존재들만 들어갈 수 있는 순수하고 이상적인 세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벽은 울창한 숲으로 된 것이어서 누구나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 혹은 조용한 공기들이 되지 않으면 즉 구름이나 공기들도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성. 자, 1년에서는 농부들, 작은 당나귀들, 구름, 조용한 공기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연. 어느 골동품 상인이 그 숲을 찾아와 몇 개 큰 나무들을 잘라내고 들어갔다. 지금 다른 애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얘는 나무를 잘라내고 들어가고 있어요. 즉,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점점점 아무것도 없었다. 자, 그러면 이 골동품 상인은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내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즉,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죠. 즉, 골동품 상인은 다른 그 소재들과는 달리 자연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존재이며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가 본 것은 쓰러진 나무들 뿐 잠시 후 그는 그 공터를 떠났다. 농부들은 아직도 평화로운 성에 살고 있다. 자, 농부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면 골동품 상인이 만약 성 안으로 들어갔다면 농부들을 봤어야만 하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니까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물론 그 작은 당나귀들 역시. 자, 마지막에 보면 서술어로 성에 살고 있다 라고 끝내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여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이었던 숲으로 된 성벽은요. 순수성을 지닌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주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지헌기로 가볼게요. 자, 지지헌기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에선 우선 이 지지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지라는 것은 그칠 곳에서 그치는 것, 즉 탐욕을 부리지 않고 적당하게 그쳐야 할 곳에서 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글쓴이는 이렇게 말을 해요. 호랑이와 표범과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늪과 못이나 굴에 있어야만 하지 그 본고장을 떠나 성시 가운데에 온다면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길 것이다. 자, 이렇게 호랑이나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 늪과 못이나 굴에 있어야만 하는 거고요. 성씨까지 온다면 지지하지 못한 거죠. 자, 마찬가지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성씨에서 그쳐야만 하지 늪이나 못이나 굴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지지, 즉 그칠 때 그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하냐? 사람이 사람을 꺼리어 해치기를 꾀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성씨, 세상이 좁기 때문이 아니라 구하는 것과 이익을 다투기 때문이다. 즉 탐욕 때문이다. 진실로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여 비록 대낮에 내 상자를 훔쳐가는 자가 있더라도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성씨에 처하는 것과 또한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늪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과 같은데 어찌 해칠 자가 있겠는가? 즉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먹기,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는 마음,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 피하면 된다.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마음먹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작품인 거죠. 자, 이 작품을 보면 그칠 곳에서 그쳐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고전수필입니다. 그래서 문답법, 어떤 이와 글쓴이인 나의 문답 과정을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었고요. 또 호랑이와 표범 등등의 동물들에 빗대어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지문을 읽어보았으니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7번 가다의 표현상,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가에서는 대립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가에서는 푸른 산, 푸른 언덕과 같은 긍정적인 시어도 있었고요. 티끌과 같이 부정적인 시어도 있었죠. 2번, 가,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 한 문장만 확인해 볼까요? 가의 마지막에 보면 골러머, 골러머, 동일한 문장도 반복되고 있었고요. 또 너만,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반복되고 있죠. 적절하네요. 3번, 나,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자, 지금 두 인물의 대화, 문답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건 다였죠. 나에서는 화자의 독백으로 내용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나, 공간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성안과 성박, 성안과 골동품 상인이 갔던 공터가 대비되어 있었죠. 5번, 문답의 형식을 통해 작가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글쓴이인 나와 어떤 이의 문답 과정을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청산도, 숲으로 된 성벽, 지지헌기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시행된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력평가 점경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경성에 있는 화신백화점 진열창 앞에서 그 안을 기웃거리다가 쫓겨난다. 자, 화신백화점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작품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작품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에 경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저건 뭘까? 아이의 눈은 또 쌍꺼풀이 졌다. 과자, 과자곽들, 과자 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진열장 안에 있는 아이의 상큼한 턱 안에서는 아직 여물지 않은 거랭이 뼈가 몇 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먹고 싶은 거죠. 뭐 4원 20전 저걸 한 꽉에? 자, 그 아이의 처지에는 너무 비싼 가격이었던 거예요. 아이는 멍청함이 서서 지전 넉장하고 10전짜리 둔입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 돈을 생각해 보는 마음은 이내 꿈속같이 생기를 잃은 머리에서 지저분스러운 여러가지 추억을 일으켰다. 한 달에 80전씩 석 달치 월사금, 2원 40전이 변통되지 않아서 우등으로 6학년에 올라가긴 했으나 보통 학교를 그만두고 만 것. 즉, 지금 과자의 가격이 4원 20전인데 이 아이는 2원 40전이 없어서 보통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가난으로 인해서 당했던
고통스러웠던 과거 기억을 떠올리고 있네요. 좁쌀값 스물 몇 냥 때문에 아버지가 장날 읍바닥에서 상투를 끄틀리며 뺨을 맞았던 것. 그리고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수산을 못했는데 약값 외상이 많다고 의사가 와주지 않아 멀쩡하게 돌아가신 것. 자, 이런 과거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눈물이 핑 어리고 말았다. 그래서 울긋불긋한 과자곽들이 극락에 가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어머니로 보였다. 자, 지금 백화점 진열창 안에 있는 과자를 보고 그 과자의 가격을 보고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아이가 6학년으로 올라갔지만 보통학교를 그만두게 된 것이 겨우 2원하고 40전이었어요. 근데 과자 가격이 겨우 한 가게 4원 20전입니다. 자, 그러면 학교 등록금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인 거죠. 따라서 이 당시 사회는 상품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과 그럴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극명하게 구분되는 사회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아이는 상품을 구매할 수 없었던 아이였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엄마, 아이는 마음속으로 불러보았다. 그래, 걱정 마라. 내가 네 옆에 언제든지 봐줄게. 이 돈으로 어서 뭐든지 사먹. 하는 소리가 아이의 귀에 또렷이 들리는 것 같아서 환청을 듣고 있는 거죠. 어디? 어머니? 하고 둘러보면 어머니는 간데없고 요란한 전차 소리만 귀를 때린다. 이 전차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환청에서 이제 깨어나고 있네요. 아이는 저는 몰라도 남보기엔 한편 다리를 약간 절었다. 그건 발목을 삐인 때문이 아니오. 힘에 붙인 먼 길을 여러 날 계속해 걸어서 한편 발바닥이 부은 때문이다. 아이가 계속해서 걸어다니고 있었던 거죠. 아이는 향방 없이 길에 생긴 대로 따라 걸은 것이 탑골 공원까지 갔다. 즉 아이가 어떤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목적 없이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 팔각정이 조선어 독본에서 본 기억이 났고 공원은 아무나 들어가 쉬는 데라는 생각이 나서 여기는 기웃거리지 않고 들어갔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실과 장사들이다. 과일 장사들. 광주리마다 새로 따서 과분이 뽀얀 포도와 배와 사과들이 수북수북 담긴 것이었다. 아이는 하나 먹었으면 하는 욕심은 미처 나지도 못했다. 왜냐면 이 아이는요, 가난하잖아요. 학교를 그만둘 만큼. 즉, 과일을 사서 먹을 엄두조차 못 냈던 거죠. 저게 그림이 아닌가? 진열창에 놓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부터 났다. 즉, 내가 살 수 있는 상품이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웬 양복한 사람이 그 옆에 돌아서서 기다랗게 껍질을 늘어뜨리며 사과를 벗기는 것과 그 밑에서 자기보다도 더 헐벗은 아이가 손을 벌리고 서서 그 껍질이 어서 떨어지기를 그리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으려 눈과 입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서는 것을 보고야 모두가 꿈도 그림도 진열창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 즉 사과를 사먹는 사람과 그 사과 껍질이라도 어떻게든 얻어먹으려는 아이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죠. 이 당시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사회였는지를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밭에 가서 양복 신사가 어석어석 먹고 있는 입과 껍질을 질겅질겅 씹는 아이의 입을 보고서야 그제는 바짝 말랐던 입안에 침기가 서리고 목젖이 혼자 몇 번이나 늘는 거였다. 제처럼 껍질이라도 먹었으면 주위에 둘러서서 배를 사서 깎는 사람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아이는 뛰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 껍질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로 갔다. 한 걸음만 나서면 그 두껍게 벗겨지는 배껍질에 손이 닿을 만한 데서 발을 멈추었다. 그러나 아이의 손은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가는 반대로 뒤치미져졌다. 배껍질이 거의 칼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아이의 뒤집혀진 손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내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저 껍질을 얻어먹고 싶다는 마음과 자존심 사이에서 아이는 배를 깎는 사람을 쳐다보았다. 조선 두루마기에 빈 낡은 맺고 모자를 쓴 어른인데 눈이 조그맣고 여덟팔자 수염이 달린 어른이다. 저희가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픈 걸 알아줬으면 그래 그 껍질이라도 먹으라고 주었으면 하는데 그 여덟팔자 수염이 한번 찡긋하면서 입이 열리더니
맑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배의 한편 모서리를 덥석 물어댄다. 아이는 깜짝 놀래어 그 사람의 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런! 아이는 소리 지를 마치 낭만하였다. 그 두껍게 벗겨진 배껍질이 그새 흙에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은 넓적한 구둣발로 그것을 짓이겼고 작은 두 눈을 헤끗거리며 욕을 바라보셨어? 하는 듯한 멸시를 아이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이기적인 어른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죠. 본인이 먹을 것도 아닌데 아이가 먹지 못하도록 껍질을 발로 짓이기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얼굴이 화끈하여 그 자리에서 물러선다. 무슨 까닭일까? 아이는 낙엽이 떨어지는 배경나무 밑으로 가서 생각해보았다. 암만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자기가 먹지 않고 버리는 건데 남도 못 먹게 할 게 무언가, 즉 저렇게 이기적인 어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수한 아이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한참 만에 까부러지는 정신을 이상한 소리에 다시 눈을 크게 뜨고 가다듬었다. 웬 키가 장승 같은 서양 사람 남녀가 섰는데 남편인 듯한 사람이 벤또만한 도시락만한 새까만 가죽값을 안고 거기부턴 안경만한 유리아를 저한테 향하고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였다. 아이는 얼른 일어서 옆을 보았다. 옆에는 아까 그 아이, 저보다도 헐벗은 아이가 역시 어디선지 사과 껍질을 한 옥큼 들고와 즐건거린다. 가만히 보니 그 서양 사람의 알지 못할 기계의 유리알은 자기와 그 애를 번갈아 향하면서 소리를 낸다. 아이들은 그게 활동사진 기계인 줄은,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행복된 가족들을 모여 앉히고 놀릴 것인 줄을 알 리가 없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알지 못하는 기계의 눈알이 자기를 쓸 때마다 쏠 때마다 왜 그런지 무섭다. 그래서 일어나 달아나르니 웃기만 하고 섰던 서양 여자가 얼른 손에 들었던 새빨간 지갑을 열더니 은전한 잎을 내어던진다. 자, 지금 서양 남자와 서양 여자는 이 아이들을 뭐 동정하거나 이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던져주고 하는 게 아니죠. 그저 이 아이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자기 추억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 돈을 줍는 모습을 사진에 담고 싶어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돈. 그때 아이는 비수 같은 의식이 머릿속에 스치자 나는 듯 굴러가는 돈으로 달려들었다. 앞에서는 배껍질에서는 망설였지만 돈을 향해선 달려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 아이에겐 돈이 더 소중한 존재였던 거죠. 그 사과 껍질을 먹고 섰던 아이는 물론 웬 시커멓게 생긴 어른도 하나가 달려들었고 그 어른의 짓가다비시는 발은 누구보다 손보다도 먼저 백동전을 눌러 덮쳤다. 두 아이는 힐끔하며 원망스럽게 그를 쳐다보았다. 쳐다보니 돈을 밟은 짓가다비 발의 인자는 의외로 돈을 얼른 지불려 하지 않고 그냥 기계만 들고 섰는 서양 사람을 금세 달려들어 멱살이나 잡을 듯이 부릅뜬 눈을 노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 부부는 이내 기계를 나눈 채 돌아서서 다른 데로 갔고 이 사람은 그지야 돈을 짚더니 무어라고 중얼거리며 한길 쪽으로 보이지 않게 팔매를 쳐버렸다. 그리고 역시 흘긴 눈으로 두 아이와 모여선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그도 다른 데로 어청어청 가버렸다. 웬일일까? 웬 사람인데 심사가 저럴까? 아이는 이것도 모를 일이었다. 자기가 가지지 않으면서 남도 못 집어 갖게 하는 것이 이 아이로서 터득하기 어려운 의문이다. 자, 이 서양 여자가 던진 돈을 주워서 던져버린 남자의 행동도 아이의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거죠. 아까 그 배껍질을 밟아버린 행동과. 즉, 이기적인 어른의 모습처럼 보여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다른 행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내가 아이들이 동전을 줍지 못하게 하고 그 동전을 팽개쳐버린 것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도 아니고 팽개쳐버렸으니까. 아이들 뭐 이기고 싶어서 혹은 그 이기적인 행동 때문, 이기적인 행동이었던 것도 아니죠. 바로 아이들이 자존심도 다 버리고 그 돈을 주셔서 사진에 찍히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작품은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순수한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당시 1930년대 경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까지 작품을 읽어보았으니 이제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네요. 우리 정답만 볼게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아이는 어른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배껍질을 짓이기는 어른의 모습도 또 백동전을 집어서 팔매를 쳐버리는 어른의 모습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점경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시행된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력 평가 옥난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 때 한림학사가 된 장사우는 옥난과 옥계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 이 중 옥난은 성실한의 아들과 정혼시킨다. 권세를 잡고 있던 환관 방한은 이를 알고도 자신의 아들과 옥란을 강제로 혼인시키려 한다. 자, 이렇게 강제로 혼인시키는 걸 우리가 늑혼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늑혼 모티프가 활용된 거예요. 장학사가 강환이 권신이라 독한 마음을 먹을 것을 염려하여 외면으로 말하기를 하방 천한 출생에게 대황문족이 구원하니 감히 감당하지 못하여 허락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예전에 성실함과 성약하였으니 이 역시 못할 일입니다. 즉 강환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해코지를 할까봐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네요. 강환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놓아요. 저는 서촉 지방에서 온 천한 출생이면서 천행으로 등과하였으면서 과거에 급제해서 했으면서 나를 환관이라고 업신여기는구나. 저희 생사가 내게 달렸거든 내 말을 어찌 멀리하리오. 소위 송실왕을 먼저 처치하랴. 자, 지금 송실왕을 먼저 처치하고 옥란을 자신의 아들과 혼인시키게 하기 위한 지금 강환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죠. 하고 즉시 탑전에 들어가 천자에게 참소하여 송실왕을 의금부 신문에 붙이니 송실왕이 너무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옥중에 내려가 장학사에게 기별하니 학사가 바삐 나와 손을 잡고 실왕에게 일러 말하기를 실왕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그러하노라 하고 전후 사정을 말하니 실왕이 말하기를 학사 유량대로 하려니와 나는 죽어도 약속을 변경할 뜻은 없다. 자, 지금 송실왕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의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하고 옥으로 내려가니 학사 실왕을 위로하며 명백한 상소를 지어 궐문에 들어갔다. 강원이 그 사연을 알고자 하여 금호랑에게 분부하여 북지옥에 가두니 학사 원망스러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하기를 즉 학사가 상소를 올리려고 하니 강환이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나의 죄는 과거가 원수로다. 타양일이 이렇게 되니 가련하다. 소인에게 잡힌 바 되어 진실을 밝힐 길이 전혀 없으니 객지에 귀신이 된단 말인가. 가련하구나. 옥란 형제는 세상에 없는 기이한 보물같이 길러 명문 거족에 구원하려다가 천행으로 하남땅 송실왕과 혼인을 약속하였었는데 원수농 강원이 나를 깔보고 천한 출생이라 여겨 구원하여 이 지경이 되니 내 앞으로 옥귀신이 될지언정 옥같은 옥란을 환관놈에게 보내리오. 자, 지금 억울하다라는 마음과 강원에 대한 분노가 제시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쓰였죠. 옥귀신이 될지언정 옥같은 옥란이라는 언어 유희가 활용되었네요. 동일한 지금 옥이라는 소리가 반복되고 있죠. 옥같은 옥란을 환관놈에게 보내리오. 저애들에게도 편지가 통할 수 없으니 기이한 변란을 어떻게 전하겠는가. 자신의 상황을 딸들에게 전할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네요. 하고 나중에 추가로 변론할 길이 없더라. 이때 강원이 학사의 뜻이 변치 아니할 줄 알고 흉계를 내어 장사운의 가짜 편지를 만들어 옥란을 데려다가 늑혼하리라 하고 사관이 나가 사운의 행장을 열어보니 하나의 필갑과 수지가 있어 자세히 보니 그 딸의 이름이라. 이별 시에 한 말과 지은 글귀가 다수 있는지라 가지고 돌아와 그 연유를 엮어 편지하되 슬프다 귀옥에 갇힌 장학사 어찌할리오. 자, 지금 강환이 장학사의 편지를 거짓 편지를 꾸며서 딸들을 이제 이곳으로 오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슬프다 기억에 갇힌 장학사 어찌할리오라는 것은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의 생각이죠. 서술자의 감정이고요. 이렇게 작품 밖 서술자가 작품 속으로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 혹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죠. 강환이 사운의 편지를 만들어 황문 위돌 수십을 명하여 옥교자를 가지고 장사운 집으로 보내고자 하는 이때 옥란 형제는 부친을 먼 황성에 보내고 밤낮으로 소식을 기다리더라. 이때 황성에서 오는 하인 수십 명이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전하거늘
옥나 형제 급히 받아 뜯어보니 편지에 이르기를 옥나나 어깨야 너희 형제 잘 있느냐? 너희 본 지 1년이 넘어가니 침석관이라도 잊은 적이 없다. 아비는 천행으로 이름을 금방에 참여하여 한림학사로 출석하니 천운이 만극하다. 너의 향숙함이 경성에 자자하여 명문거족들이 구원하는 자가 무수한데 그중 높은 가세와 출중한 사람을 구하여 정원하였으니 너의 사촌 영진과 함께 올라오거라. 나는 자리를 비우지 못하여 못 내려가니 부디 빨리 와서 아비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라. 자,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은 실제로 장학사가 보낸 게 아니죠. 강환이 꾸며낸 거짓 편지의 내용입니다. 옥난 형제가 편지를 본 후 영진을 불러 길을 차려 떠나는데 4-5일 만에 하간부에 들어 어떤 곳에 정한 후에 잠을 이루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학사가 목에 칼을 쓰고 들어오며 옥난의 손을 잡고 통곡하며 이 일을 어찌 알고 왔느냐? 나는 이리하여 지금 북지옥에 갇혀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 가련하구나. 너희 형제를 언제나 다시 볼까? 소인의 흉계로 너를 데려오니 만일 올라오면 헤아릴 수 없는 욕을 보게 될 것이니 어떻게 하더라도 도피하여 강포지옥을 면하라. 와도 나를 볼 길이 없을 것이니 하남 땅 송시랑의 집에 가서 의탁하라. 나와 매우 친한 친구의 집이다. 그 외엔 갈 곳이 없으니 부디 찾아가거라. 자, 지금 꿈속에서 장학사가 나타나 자신의 처지를 딸에게 알리고 이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하남 땅으로 가서 송시랑의 집에 의탁하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하건을 옥난이 놀라 잠에 깨니 심신이 혼란하여 옥계와 영진을 깨어 이르되 괴상하도다. 어이할까 세 명이 도모하여 올라갈 상황이나 알고 만일 대인이 채수 중에 계시거늘 옛날 한나라 채영의 뜻을 받아 구하여야 하되 여기서 경성이 수천리요 남자 옷이 없으니 여자 옷을 어떻게 수천리를 가리오. 옥계가 이윽고 듣고 말하기를 형아 꿈속 일이라 믿지 못하겠지만 범상한 일은 아니니 형아 말이 옳으니 오라비가 옷을 바꾸어 입고 나는 연약하니 이대로 문 밖에 나가서는 각각 헤어져 가다가 경성에 가서 서로 만나면 우리 대인의 신원을 알 것이고 만일 함께 도주하다가 하인에게 잡히면 다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즉 우리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갑시다. 그리고 당신은 오라비와 옷을 바꾸어 입고 가세요. 남장을 하고 가세요. 옥난이 말하길 너의 말이 옳다 하고 종남매가 옷을 바꾸어 입고 하인이 잠든 때를 엿보아 문을 가만히 열고 나가는데 아직 밤중이라 성문이 닫혀 갈 길이 없었다. 이에 성의 담을 찾아 넘을 때 옥난이 먼저 넘고 옥계가 다음으로 넘고 영진이 나중에 넘으려 하다가 숨은 줄이 알고 붙들거늘 영진이 옥난 형제가 칼로 날까 염려하여 남자라 밝히지 아니하고 잡히어 앉으니 아까 이제 옷을 바꿔 입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황문 위졸이 알고 성문을 바삐 와보니 옥난이 혼자 있는지라 위졸이 크게 놀라 말하기를 낭자 어찌 이러는가. 우리가 장학사의 명을 받아왔는데 이렇게 가면 소인들은 죽을 것입니다. 배움 오실 것인데 옥계 낭자는 어디 숨어 있습니까? 즉 영진이 여장을 하고 있으니까 옥난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영진이 생각하니 옥난의 종적이 탄로될까 하여 옥난인 척하며 말소리를 유순하게 하여 말하기를 밤에 어떤 신이 와서 여행을 잡아가기에 붙잡으려 하고 나오니 간대 없음에 방황하던 차에 숨은 줄에 잡혀 이곳에 왔습니다. 하니 영진의 모양이 옥난과 똑같은지라 지금 옥난이 도망갈 수 있도록 자신이 희생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한 가문의 위기가 나타나 있는 옥난전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느콘의 모티브가 드러나 있고요. 또 꿈의 역할이 중요하게 제시되어 있는 작품이었죠. 자 그럼 우리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강화는 상대가 자신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무시한 것에 분노한다. 자, 지금 장학사는 상대방의 비위를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었죠. 직접 무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속뜻이 무시하는 뜻이었다고 생각하면서 분노했었죠. 2번 송시랑은 강환의 참소 이후 자신의 뜻을 바꾸게 된다.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겠다고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었죠. 3번 강환은 장학사를 옥에 가두면 생각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환은 장학사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거짓 편지를 보내게 되죠. 4번 옥란은 편지를 보자마자 강환이 꾸며낸 가짜임을 알아차린다. 그 옥란과 옥계 형제는
편지를 보고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영진과 함께 하남부까지 가게 되죠. 5번, 옥나는 꿈을 통해 아버지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죠. 꿈속의 장학사를 통해서 아버지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였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옥난적 수업 진행했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